오늘 추출할 책은 내새 집에는 나를 넣으시오입니다. 네, 지은이는 이광희입니다.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 예. 우리나라 돈에는 독립운동가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는 거의 다 있는데요. 예. 안중근. 예, 안중근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김원봉입니다. 불의를 못 참는 청년 김원봉. 월등한 사교성 씨, 예, 이문봉입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없었다면 열단천수도 없었다. 예,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채호로, 신채호, 그 유명한 신채호입니다. 소문난 신동, 예, 신채호는 소문난 신동이었습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 적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예,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임시정부의 수호자,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지켜 주십시오. 예, 교육 개진 운동에 매진했다. 교육 계몽 운동에 매진하여 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탕탕탕. 동족이 암살당하다. 예. 장례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 집에는 나를 넣으시오입니다.